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네체 경신대기군 같은 경우에 기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었다 그러거든요. 에이... 30%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 팔도의 인구 수는 예. 어, 20% 정도만 줄었답니다. 제주도가 정말 심했네요. 정말 심각했던 거죠. 극진하게 새벽 배송 이런 게 아니라 아~ 새벽 배... 아~ 큰일 나죠 극진이 배송 로켓 배송 안 됩니다 예, 예. <laughs> 네 오케이.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아요 저는 이거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거를 예. 한번 정확히 깊게 예, 짚어볼 예. 필요가 있다 음... 네 요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세상을 읽는 네 가지 시선. 정말 알고 보면 쓸데없지 않은 시대인문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 구비문학 연구자인 이현정 선생님과 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왜 네. 아, 이렇게 공손하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난, 예. 아, 지난번에 <laughs> 제가 한번 하고 나서 정말 감탄을 했거든요. 어머 무슨 감탄까지. 우리가 파미오 관련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주에서. 그런데 네. 어, 알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말 쏙쏙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감탄해서 다음에 보면 90도로 인사를 해야겠다. 어머 <laughs> 아, 앞으로도 <laughs> 예. 이 제주의 옛 이야기와 네. 그리고 민속신앙에 대한 지식들을 쉽게 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풍수 명당 얘기 굉장히 재밌었고 네. 그... 제 후손을 좀잘 살게 해보겠다는 일년 만에 자 굉장히 열심히 받아주었잖아요. 네, 개인적인 욕망이죠. <laughs> 네, 네. 나의 명당 이현정 <laughs> 선생님.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실 건가요? 어, 아나운서님. 네. 2년 4개월 동안 온 음. 세계를 뒤덮었던 코로나 사태 기억하시죠? 팬데믹. 네, 팬데믹이요. 어우, 네, 이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데 그때 인고와 인내의 시간. 네. 혹시 아직도 몸에 기억에 남아 있으셔요? 그거는 평생 가도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정말요. 예. 저는 좀 달라요. 팬데믹 사태가 이게 종식된 지 불과 1년이잖아요. 아 그러네. 그것도 얼마 안 됐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막상 이렇게 던져서 물어보긴 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랬었지 그랬던가 음. 싶을 때도 있어요. 아, 어, 그래요? 네.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밖에 전혀요 안 나오시고? 전혀. 그러니까 이게 <laughs> 예. 그때의 심각성이나 사태 <laughs> 음. 이 요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예. 제대로 망각한 것 같다. 아. 뭐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 이제 들었던 거죠. 사람은 뭐 망각의 동물이니까. <laughs> 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생산됐었던 인문학 콘텐츠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그. 그 네, 팬데믹, 전염병 관련된 얘기라던가 그렇죠. 역사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그때 막 자꾸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예. 관련해서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예. 예를 들면 뭐 전염병과 함께온 인류의 역사. 제 기억나는 게그 중세 유럽의 페스트. 페스트가 예, 가장 가장 많이 어, 그때 맞아요, 맞아요. 생산됐던 인문학 콘텐츠고요. 예. 또 관련된 1화 음. 뭐 어느 지역에서는 어 이거를 갖다가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해서 예예. 환자들이 뭐 어떻게 다뤘다더라, 어떻게 징벌했다더라, 뭐 어. 이런 것들 예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큰 관심을 얻었고요. 예. 또 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들, 예. 뭐 신앙적으로 혹은 민간요법적으로 어. 혹은 이제 백신이 개발된 역사 뭐 이런 예예. 것들을 쭉 얘기하는 게 아. 예, 성행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맞아요. 아니 그 어릴 때 우리 저 비디오 같은 거 빌려서 아 이제 또 이게 또 열식이 나오는데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서 보면은 거기 그 콘텐츠 나오잖아요. 뭐, 호한 마호마보다 마마. 무서운 그저그 그, 그, 그 네, 불법 비디오. 네, 불법 비디오 맞아요.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옛날 어린이들은 호한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호환마마가 뭐 이렇게 무서운 건가 싶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19가 사실은 호환마마와 비견될 수 있는 그 팬데믹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가 한 20년 지나서 알게 되더라고요. 어. 이0년이야 지나서 그러니까 아, 이게 네. 저랑 비슷한 거잖아요. <laughs> 이 나이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laughs> 예, 예. 근데 이 그때 다뤄진 인문학 콘텐츠들의 범주를 보면요. 예. 이 범주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일단 다양했다. 말씀하신 서양도 예, 예. 다뤄졌지만 우리나라도 다뤄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시대적으로 예. 고대 중세 근대까지 어. 쭉 다뤄져 왔어요. 아그 중간에도 우리나라도 에중저 아,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죠. 특히 이제 조선이 많이 조명되긴는 했는데 네. 그 앞쪽에 뭐고려라던가 네, 네. 아니면 삼국 시대라던가또 네. 아주 조금이지만 일제 강점기에 대한 그런 조명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록들이 많은 쪽에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 맞아. 제그 역사 교과서에 봤던 뭐 경신 대기근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이 나는데 오.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제주도에서도 기록들이 좀 남아 있고 조명된 바가 있었나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다는 말은. 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그 상황에서 어. 이렇게 무수한 인문학 관련 콘텐츠들이 네? 이 질병과 관련해서 전염병과 관련해서 쏟아지고 있을 때 음. 과연 제주는 어떤 조명을 받았나 관련해서 아. 네 요게 좀 제가 예. 돌아봤더니 아 이건 좀 짚어볼 만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구전으로는 제가 좀 들은 것들이 있긴 있는데 오. 제주도 관련해서도 그 전염병했나요 역병이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네, 역병이라고 역병, 있었죠. 뭐 혹은 풍토병 이런 것들이 제주도가 좀 많았던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별로 없나 보죠. 이게 역병, 풍토병을 구분하는 기준이. 예.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 풍토병 중에 제주도에서 옛날에 가장 성행했던 거 뭘로 알고 계시죠? 풍토병 하면은 이제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고생했던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갈이부터 시작해서 물갈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피부병이 꽤 많았던 걸로. 피부병, 제가. 예. 피부병을 대부분 이제 풍토병으로 이해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 요새 날씨 보면은 너무나 예. 이해하기 쉽잖아요. 어. 지금은 좋지만 예. 그 전에 불과 우리 몇주 전만 해도. 네. 비가 그렇게 오죠 허구헌날 엄청 습하죠 바람 불지 바람 불죠 덥죠 예. 게다가 뭐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제주지만 벌레는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러다 음.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주도를 절의고도라고 예전에 또 불렀었잖아요. 절고도 그렇죠. 예. 아예 그냥 바다 때문에 끊겨 있는 예. 외로운 섬. 어어. 네, 아예 절의 고도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이 얼마나 노출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음, 음. 풍토병에도 무방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옛날에 뭐 선크림이 있었겠어요. 뭐 아니면 뭐 벌레 기피제가 있었겠어요. 네, 근데 이 풍토병이란 게 염증성 질환, 전염성 질환을 모두 아우르는. 그러니까 예. 전염에 대해서 어, 병그 예. 지역에서 네. 어, 특히나 이제 성행하는 병 어. 혹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병 어, 이런 예. 것들을 뜻하기도 하고 음. 전염성이 없는 병을 뜻하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병 음. 혹은 이제 전염병이라고 예.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아. 피부병에 대한 예예. 유배인들의 괴로움은 굉장히 컸다. 그리고 오, 제주 사람들의 예. 에, 그 피해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그 유배 온 분들 얘기를 하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 왜그 피부병 때문에 고생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했고 예. 실제로 그 부인한테 쓰는 예. 편지에 보면 네. 부인이 죽기 한달 전에도 예. 자기 온몸에 이제 가려움증이 도져가지고 잘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어. 것들이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맞아. 요뭐좀 보내달라 뭐 이런 것들도 쭉 보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음. 해봤습니다. 기록을 준비했어요. 예. 이건의 제주풍 보기에 보면 제주도의 날씨와 전염병에 관련된 어떤 환경, 풍토를 뭐라고 설명했하면요 예. 제주도는 장기, 이게 장기가 더운 땅, 축축한 땅에서 올라오는 습한 기운인데 아, 이게 이제 예. 전염병을 만드는 요인으로 한의학에서는 지적이 되는 어... 예, 예, 예. 예, 그런 기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기 때문에 음. 찌는 듯이 덥고 예. 가슴이 답답하다. 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예, 엄청나게 습하고 예. 예, 바다에서 계속 이제 습기가 들어오잖아요 비 그렇죠. 내리면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 또 사방에 물이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찌는 듯이 더웠던 거죠 어. 그리고 또 임제 같은 경우에는 남명 소승에 바람이 일 때면 해수입자가 비오듯 해서 바다 가까운 심리 사이에 초목은 모두 짠 기운에 쩐다. <laughs> 네 이렇게 어, 얘기를 했어요. 이말 이 너무 어. 공감돼요. 어, 정말요. 예, 예. 어. 아니 근데 뭐 저기 우도 같은 데서 우동따콩은 아, 이제 그런 걸또 이용해 가지고 또 강한 또그 어, 식재료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네. 사실 예전에 뭐 약도 좀 부족했고 여러 가지 지식도 부족했던 시절에는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사람 몸에 좀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긴 있었죠. 음. 그게 좋을 수가 없었겠죠. 예, 예.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통풍도 음. 좀 되고. 어. <laughs>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 아, 아. 게다가 이제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쓴 남사록에는요. 예. 어, 춘하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음. 비가 많으며 음. 뒤에 맑은 날이 적다. <laughs> 맑은 날이 없어. <laughs> 맨날 비만 와.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느끼는 건비슷비슷하고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풍토병 특히 예. 피부병이 아주 성행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환경이었다. 네네. 게다가 이게 왜 에스키모인들은 예. 눈에 뒤덮여 있는 환경에서 사니까 예. 하얀색을 구분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제주도는 이게 풍토병으로 끌고 와서 제가 좀 그렇지만 예. 이런 풍토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부병을 구분하는 제주말들. 오, 많아요? 너무 많죠. 어,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물비리, 강비리. 어. 아, 뭔지 들으면 알것 같은데. 예, 알것 같으세요? 물비리. 예, 물로 인해서 좀그 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괜히 하는 척했네. 그렇게 막 가시면 아, 물비리는 예. 오음인데 기생충 때문에 생기는 피부병있잖아요 그거를 물비리라고 그랬어요. 네, 뭐. 물비인데 그게 비린데 예. 약간 물이 있는 것처럼. 하게. 예, 예. 발진이 도달하는 아옴 그거를 물비리라고 했고요. 예, 다음에 안쳐 갈게요. <laughs> 강비리는 강비리. 마른 거. 마른 옴. 마른 옴. 예, 네, 마른 옴. 아 그다음에 홍

병증, 병변이 예. 커지는 예, 예. 예, 그런 피부병을 어... 더벅지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러네요? 명명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것만 봐도 풍토병의 어. 어떤 성행 예, 예. 예, 이런 것들을 알수 있죠. 다른 지역 같으면 한두 가지로 아마 통칭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여긴 어, 그걸 다 세세하게 구분했었네요. 제주도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안질, 어. 눈병 있잖아요. 눈병, 예, 예, 예. 눈병도 그렇고요. 그다음 아까 배앓이 얘기하셨는데 예, 물갈이, 예. 복통, 설사에 대한 표 굉장히 와닿습니다 어... 동긴설사하고 노린설사가 있어요 <laughs> 아, 설사의 종류를 구분했구나 네, 동긴설사는 예. 뭘것 같으셔요? 동긴 설 그럼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설사하고 나고 밀당하는 거예요. 이 점심 시간이어서 곧 죄송하지만 예. 설사하고 나고 밀당하는 건데 아, 나올 것 같아. 어. 그래서 갔는데 조금 나오고 또안 나와. 어, 나 뭔지 알아. 또 아, 안, 아파. 어, 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배앓이, 복통을 예. 이제 동긴 설사라고 어. 하고요. 노린 설사는 밀당 같은 건 없어요. 스트레이트입니다. 직진. 예. 아, 한번 앉으면 음, 일어날 수좀 없는 그태죠 아. 그거를 또 이제 노린 설사라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제 표정 보이시죠? 굉장히 찡그리고 있는 거 예. 그니까 러 이런 핑, 풍토병이 너무 성행을 해서 어. 민간신앙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고자. 예, 신앙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 대표적인 신앙이 일레땅 신앙입니다. 아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일레땅이에요? 일레땅이란 게 아이들을 돌보는 예.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산육신적 성격도 있지만 네. 이 대부분의 일레땅 신들은 피부병 풍토병을 치료하는 아 효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제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다는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레땅이라는 게 매월 1회에 가는 당 정도로만 알고 음, 있었거든요. 1회뿐만 아니라 1회, 초일래스무일래에 네. 전부 다갈수 있는 아 당. 7일마다 갈수 있는 당이에요. 근데이풍토병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민간 신앙서 여기 녹아 있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일렛당신이곧이 풍토병을 음. 치유해주는 신격이자 아. 풍토병을 줄 수도 있는 신격 이렇게 예. 여겨졌습니다. 어. 일렛당신뿐만 아니라 제주도 무속에 허물할망이라는 예. 존재도 있고요. 어. 보제도라는 그런 여신들, 그러니까 여신들이에요 대부분 이 풍토병을 치유해주는 신이. 어 그러네. 네. 오. 그래서 이런 신들한테 기대서 해 예. 풍토병을 조금이나마 어. 예, 그 병증을 덜어보고자 했다. 예예 그렇게 예.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참 그거 보면 신기한 게요 그 병과 관련된 그 치유와 관련된 신들은 대부분 여성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우리 어릴 때도 배앓이 하면은 엄마가 이제 배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하잖아요 아빠 손은 약손 하면 왠지 안날 것 같은 느낌 이고 <laughs> 할머니 손은 약손까지도 <laughs> 어, 괜찮아요. 그런데 아, 어, 실제로도 예, 일렛당 신 본풀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풀이 신화 이야기를 보면요. 예,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엄마와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아, 정확하게 그래요? 잘 집어주셨어요. 예. 네. 그 저희는 뭐 느낌적인 걸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신화 속에서도 그렇게 그리고 우리 신앙 속에서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다시 알게 되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이제 풍토병에 예.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네네. 이젠 진짜로 팬데믹으로 한번 음. 넘어가 볼게요. 제주도의 팬데믹. 예. 예전에 예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신 대기근 때도 제주도에 그 피해가 막 심했단 얘기는 제가 얼핏 들었었는데 그 경신 대기근이란 게 예. 조선조에서 전역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던 때를 얘기하잖아요. 조선 현종 때. 어. 예, 현종 때. 예. 예, 현종 때.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팬데믹의 기준하고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 바운더리가 다르잖아요. 예. 음, 저희가 코로나의 팬데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건 네. 적어도 두개 대륙 이상의 전염병이 크게 번졌을 때, 어. 혹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아, 예, 예. 그럴 때 팬데믹이라는 개념을 쓰죠. 예, 예. 근데그 시대를 조금 더 과거로 당겨서 가보면 음. 그때 팬데믹은 조선 팔도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도 예. 팬데믹이었고 어. 그것뿐만 아니라 갑작스레 전염병이 제주로 들어와서 예. 성행 창궐하게 되면 그것조차 <laughs> 팬데믹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예. 있었다. 그렇죠. 그때는 제주도가 세상의 전부였으니까 또 여기서는 맞아요. 어.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교통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항공의 예, 예. 문제가 있지도 음. 않고 그러니까 예, 예. 이 전염성이 있는 풍토병이 아닌데다가 만약에 예.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게 어. 예, 창궐했다. 그게 바로 당시에 팬데믹이다. 팬데믹이다. 아.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예. 예. 아야만하고 <laughs>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laughs> 네. 그게.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주가 예전에 그 겪었던 정말 끔찍했던 그 팬데믹, 그 그러니까 지금의 팬데믹은 또 차원이 다르니까 그땐 그렇죠. 약도 없었고, 네.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음. 이 경신대기근 뿐만 아니라 예. 바로 이어서 숙종 때, 숙종 때. 예, 을병대기근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어, 그거는 제가 잘 몰랐는데, 아 연속으로 계속 이어졌었군요. 네, ]군요. 이게 경신대기군이 예. 1670년부터 1671년까지고요. 어, 예, 예. 을병대기군은 그래도 좀 터미 있어요. 한 20년의 터미 있어가지고 어, 예. 1695년부터 1699년 이렇게 어.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이 경신대기군이 엄청나게, 에,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조선 최악의 예. 기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신대 기근이? 기근이 돌면은 전염병도 돌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게 그 제주도 외에 다른 지역은 예. 2년 안에 끝났어요. 1670년부터 71년에 끝났는데 예. 제주도는 여기서 1년을 더 했어요. 아, 그래요? 제주도만요. 예. 좀더 어... 심각했다고 역사 기록을 보면 예예. 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예. 또경신대기근을병대기근 뿐만 아니라 예. 바로 또 뒤로 이어가지고요. 몇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음. 제주도만 예. 1713년부터 1717년까지 5년 동안 또대기근을겪습니다 아, 제주도만 다른 네. 지역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17, 18세기가 아예 이 기근과 예. 역병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제가 그런 얘긴 들었었는데, 뭐 저는 이제 그 역사 속에 경신대기근이란 그한 줄만 알고 있었지만은 네. 그 당시가 뭐그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소빙하기 제, 아니, 지구가 소빙하기어서 다른 지역들도 좀 어, 많이 그런 기근들이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 그리고 저기 제주도가 좀 심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심했다는 어. 얘기가 되죠. 경신대기군 같은 경우에 기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었다 그러거든요. 30%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 팔도의 인구 수는. 예. 어20% 정도만 줄었답니다. 오, 제주도가 정말 심했네요. 정말 심각했던 거죠. 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숙종 때의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 가장 마지막에 언급했던 5년 동안의 제주도를 휩쓴 대기근. 예. 이때 상황이 어땠나 어... 보니까, 어, 일단은 어, 1714년 3월에 역질이 크게 유행해서 1,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바로 이어서 보세요. 같은 해죠? 예. 3월에서 8월로 옮겨갔어요. 불과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예. 제주에 여역이 크게 번져 또 5천여 명이 죽었어요. 예. 떼죽음인 거죠? 그 완전 생지옥이었겠는데요? 그럼요. 생지역 중에서도 생지역 이런 생지역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 제주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흔히 제주도를 얘기할 때 척박한 환경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근이 들거나 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입는 타격이 훨씬 더 컸던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제주도를 이거 좀 예. 아, 마음 아픈 말이지만 음. 삼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그 삼다의 풍재. 예, 풍제도 들어가요. 예, 수제, 어... 그다음에 한제, 예, 예. 이제해, 삼제가 많아서 음... 삼다도가 아니고 삼제도다. 뭐 이렇게 제주도를 당시에 부르는 그런 인식들도 예. 쭉 있었습니다. 너무들 힘들었던 시기니까. 그럼요, 굉장히 힘들었죠. 어, 예. 어 게다가 요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600년대 후반이니까 17세기, 예, 예. 그다음에 18세기 초 중반까지 이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심한 기근과 전염병 네. 이런 환경에 놓였던 제주 사람들이 음. 어 17세기 초반 아 18세기 초반이구나. 예, 예. 이 10, 1702년부터 1703년 고딱 그 1년 사이에 예. 어, 제주 목사로 내려온 이 형상에 의해서 어, 그 엄청난 이 형상. 사건을 음. 겪게 되죠. 뭐 뭔데요? 여기가 아, 안 나왔습니까? 그전에? 예. <laughs> 아, 분명 알고 계실 텐데, 이, 영상. 이 영상이 어. 내려와서 네. 음사철폐, 유교의 논리에 배척되는 이것들을 아, 그 싸그리 없애잖아요. 미신 못 믿게 한다고 막 없애고 막 그랬던 거. 신당 철폐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절오백 당오백을 싸그리 부셔버렸던 아, 거죠. 불사르고. 예, 예. 생각해보세요. 제주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자기네가 계속 기근에 그렇게 심하게 시달리고 음, 예. 전염병에 그렇게 시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와중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예. 자신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예 받들어 모셨던 예, 예. 그런 신당을 다 불살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들 힘든데 그 마음 심적으로 의지하는 그한 곳조차 지금 다 없애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완전히 신앙적인 토대 아, 예. 예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음, 컸겠어요 예. 그래서 이 영상 목사가 이런 개혁을 제주도에 어쨌든 실행하지만 예. (1년) 만에 목사직을 파직 면직당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돌아가자마자 신당이. 재건되기 시작해요. 아 그럼 뿌리깊게 내려온 그 신앙인데. 저는 이 이유를 단순하게 제주 사람들이 뭐 신앙심이 깊어서 예. 민간 신앙을 깊게 믿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앞뒤로 너무나 참혹하게 겪었던 전염병의 역사, 기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 뭐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오 이런 것도 알아가는 재미들이 <laughs>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에 아, 이상하게 항상 보면은 뭔가 극단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꼭한 번씩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뭐 천천히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 일단 위정자니까 예. 내려와서 자신이 어떻게든 이제 선정을 베풀었다 예. 그리고 또 위정자로서의 응. 역할을 충실했다 히 이런 것들이 뭐한 번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내가 잘못된 거확딱 싸그리 잡아버렸어. 딱 이런 그런, 그런 것들이. 예. 그러나 결국은 떠나자마자 다시 또 신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바로 이제. 응. 재건이 되고 신앙들이 예, 그런 역사가 있었죠. 사람들이 또 다시 거기에 또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게 거죠. 이제 역병 팬데믹 제주에 음, 음. 예, 이런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 기근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팬데믹. 네. 어, 지금 그 당시에 얘기하면 역병? 그 당시 뭐 병도 잘 몰랐으니까 그런 얘기들로 좀 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호환마마. 호암마마. 그 마마가 천연두잖아요. 천두그 다음에 이제 호열자 콜레라. 네 콜레라. 이런 것들도 당시에 좀 있었습니까? 당시에 있었다고 하고요. 예. 실제로 무속 신앙에서도 의례와 상관성이 있죠. 특히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천연두가 무속 신앙의 의례와 상관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 혹은 예. 동아시아에서 어. 신격으로 대상화됩니다. 천연두가 예, 마마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붙는구나. 마마신이. 네. 마마신 혹은 예. 손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 제주도에서는 마누라, 뭐, 대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혹시 큰 마누라, 조금 마누라 얘기해 맞아요, 맞아요. 큰 아, 마누라, 조금 마누라. 큰 마누라, 조금 마누라는 예. 일단 천연두의 경증을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제주에서. 어... 큰 마누라는 좀 심하게 알코 지나간 예. 천연두를 얘기하고요. 어... 조금 마누라는 그러니까 경증, 미미하게 알코 지나간 천연두를 얘기를 해요. 음... 근데 딱 느낌 오시죠? 마누라, 예. 손님, 마마님, 이런 식으로 천연두를 신격화하되 굉장히 높은 신분으로 그려내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 이유가 뭐냐면, 예. 천연두가 처음에는 굉장히 치사율이 큰 어, 예, 네, 병이기도, 예. 병이기도 했고, 예. 게다가 잘못 지나가면, 옴 얼굴이 다 없잖아요. 옴보가 되잖아요. 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잘극진히 대접해서, 어~ 잘 모셔서 나가라는 보내드려야 된다, 그렇죠. 보내드려야 된다. 아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예예. 높은 존칭의 표현을 갖다가 어 쓰게 된 거죠 예예. 네 <laughs> 재밌네 어, 근데 이게 예. 저는 큰마누라 조금 마누라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었는데 이 극진이 모셔서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까지 여기 담겨 있는 줄은 몰랐었거든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예. 모든 우리나라의 무속 의례에서 음... 이천연두의신은 극진이 대접해서 보내요. 어. 제주도의 특별한 의뢰가 예. 마누라 배송이라는 의뢰가 있습니다. 마누라 배송? 네, 마, 말 그대로 마누라를 배송해 드리는 거예요. 마누라님을. 아. 예. 근데 마누라님을 예예. 어디에 배송해 드리냐면 가마에 태워서. 가마에 태워서, 네. 극진이. 극진하게. 새벽 배송 이런 게 아니라. 아, 새벽 배... 아, 큰일 나죠. 극진이 배송. 이 로켓 배송 안 됩니다. 예, 예. <laughs> 네, 그래서 차롱이 있는데, 예, 예. 그 차롱에 대나무를 이제 네군데 끼워요. 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의 천을 감고, 응. 굉장히 그 안에 재물을 잘 차려가지고 종이로 예. 덮은 다음에, 예. 이 마누라 신, 천연도 신에 대한 의뢰를 행하고, 예. 모셔가지고 보내는 멀리 되도록이면 멀리 어... 예, 이 가마를 갖다가 어, 내어놓고 버리고 오는 그런 예예. 의뢰가 마누라 배송입니다. 아 어, 그랬구나. 아 그러면 천년 마마는 그렇고 천년두는 네 아까 그 얘기했던 호혈자 콜레라는 어때요? 콜레라는 좀 달라요. 사정이 왜 왜요? 뭐가 뭐,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냐면요. 예. 천연두는 잘 모셔가지고 보내야 되는 전염병의 예. 신이 우리를 찾아왔으니 예. 그 신을 극진히 모시고 대접해서 보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호열자의 관련해서는 그런 인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 호열자는 너무나 급하게 휩쓸고 예. 갔기 때문에 우리 마을의 당신이 예. 혹은 우리 마을의 신성한 돌이 음. 혹은 우리 마을의 신성한 샘물이 우리가 병을 알지 않도록 지켜줬다. 지켜줬다. 이런 영엄담이 200%입니다. 완전 양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호열자가 콜레라잖아요. 네. 콜레라가 처음에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뭐 괴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당시에 치사율도 이게 좀꽤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이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요. 이 콜레라에 걸린 사람이 열에 하나 둘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렇게 예, 기록돼 있어요. 그 당시엔 정말 그 치사 율이 높은 치사율이 높았고 게다가 이게 콜레라 같은 경우 예. 들어온 시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늦었어요. 콜레라가 네. 적어도 1820년대 그 즈음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와서 성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주도에 들어온 건 그보다 더 늦겠네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뭐 1822년 정도에 예. 제주도에 콜레라 호열자가 성행했다, 뭐 이런 기록을 찾을 수가 있고요. 오. 그 이후에는 이제 1886년 병술년 예. 호열자가 또 예. 유명하고 오. 가장 유명한 건이 1920년에 있는 경신년 호열자입니다. 잠깐만 아까 경신년은 조선 현종 때였는데 그렇죠 1920년이면은 이건 근대 들어와서네요? 근대 들어와서고요 일제 강점기에요. 근데 왜또 경신년이야? 제가 이거 자료를 정리하다가 아나운서님 예. 안 되겠다 경신년은 예. 구군이 뭐가 불안불하거나 제주도하고 뭐 기운이 안 맞다 아. 뭐 이런 생각을 아, 진짜 하게 그게 되더라고요. 좀 있네요. 네 창궐하는 때가 예. 이제 뭐 경신년인데 예. 이 경신년 호열자 뿐만 아니라 또 호열자가 1945년, 46년 사상 사건 그 시기쯤과 맞물려서 아, 예, 그때도. 이때도 이제 창궐을 했어요. 예. 하지만 모든 호열자 창궐의 시기 중에서 예예. 옛 이야기와 아까 말씀드렸던 영험담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음. 어, 그걸 중심으로 전승되는 시기가 바로 1920년 경신년 호열자다. 어, 네. 그러면 그 당시에 (192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기록들이 좀 많이 남아 있을 때니까 각 마을별로 아까 뭐 돌이 지켜주고 뭐 뭐가 영험하고 뭐 영험한 것들이 지켜준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 마을별로 도꽤 많이 남아 있겠네요 엄청 많이 남아 있고요 게다가 예. 가장 최근의 일이기도 하니까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때 어. 마을집 편찬 사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아, 그렇죠. 그 예. 이후에 예. 그래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일단은 아. 구좌업 송당리 예. 여기는 너무 유명하죠. 백주도라는 예, 모든 당신앙의 조종, 어머니신이 예예. 여기에 본양 당신으로 좌정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주도가 마을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네. 호열자가 성당 마을은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오, 아... 그러니까 피해가 적었다. 이런 예예. 전승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경신년 호열자가 1920년 7월에 김영리의 한 예. 해녀가 추가 물질을 갖다 오면서 아, 시작된, 예, 생업 때문에 예, 시작된 예. 예, 그런 팬데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동쪽 어, 마을, 이 동쪽 지역의 성산까지 음.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송당은 백주도의 영험함으로 피해가 예. 좀 상대적으로, 아, 적었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전승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주시 삼양동에 가물개 본향이 있습니다. 예. 예, 이 가물개 본향에 당파탈망이라는 본향당신이 있는데요. 이 당파탈망은 딱 이제 호열자 1920년에 호열자가 딱 유행할 쯤, 성행할 쯤 음. 되니까 마을 유지의 꿈에 나타나서 예. 마을 단속을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예. 이 삼양동 마을에 피해가 적었다. 뭐 이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제주시 회천동에 예. 동해천이에요. 예. 여기 동해천에 화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오석불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예. 유명한데 혹시 아세요? 오석불? 아니, 잘 모르겠어요. <laughs> 오석불 포제는 아시죠? 예. 유교식 제사인데 네. 동해천에서는 특이하게 이 마을 제사를 이 화천사의 오석불을 모시고 해요. 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이 오석불이 전염병을 막아줘서 예. 호열자가 동해천에 돌지 않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아, 그것도 믿음 소리에서 내려온 거구나. 그럼요. 다른 마을과 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럼요. 이런 아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애월 사신다 그러셨잖아요. 예, 애월에 고성리에 선돌이 있어요. 어 알아요? 어 선돌. 예예. 선돌이 바로. 예. 그 1920년 경신년 호열자를 막았던 아주 중요한 아, 그래요? 신앙의 요체입니다. 지나가다 선돌 있다는 그 표지만 봤지. 또 크게 어, 목이... 그잘 읽으셨어요. 그 안내판에 설명이 다 가득 <laughs> 담겨 있는데. 예. 이 자, 선... 잠깐 네. 혼났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선돌은 에어룩 고성리에서도 예. 동쪽 방위를 지키는 신이에요. 그근데 어... 네. 아까 예. 제가 호열자가 어디로 들어왔다고 했죠? 홀. 자가 김영아예 해녀를 통해서 예. 동쪽 동쪽 마을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네요. 그거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 네이 선도를 어느 정도만큼 이 고성리 사람들이 순항했냐면요. 예. 어, 호열자 때이 선돌의 제사를 지냈던 건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이 예, 예. 이 선돌 앞으로 중산간 도로가 생기려고 하니까 예. 선돌을 피해서 중산간 도로를 만들었어요. 오,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이 선돌 부근에는 중상간 도로가 휘어져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했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행정에서 도 받아들여서 이렇게 좀 길을 휘게 그렇죠. 만들어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 그것뿐만 아니라 예. 뭐 광령리의 절물 같은 경우에도 샘물이 예. 너무나 아, 신성했기 때문에 음. 이 물로 목욕한 광령리 사람들이 호열자에 걸리지 않았다. 뭐 이런 전승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너무 유명한 차귀분양당 뱀신 용신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죠. 예. 거기도 이제 에, 당신의 실력이 세서 예. 호열자가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뭐 예. 이런 것들이 성산읍 신산리까지 쭉 이렇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그 <laughs> 그 마을에 좀참 재밌는 게뭐 지금 기준이니까 제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콜레라 뭐~ 역병있게 돌았다는 것은 정말 처참한 광경을 마을 사람들이 목도를 한 거잖아요 음, 그 정도가 좀 더하고 덜한 게 있을 뿐인지 사실 다 피해를 입었던 음.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무언가 하나의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생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좀 위로했던 거 아닌가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 지점을 예. 바로 이 제주의 역병 팬데믹과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예. 인문학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오늘 예. 네 보세요 뭐 미개하다 예. 뭐 원시적이다 아직 뭐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세상에서 음. 뭐 아직도 전염병에 대해서 뭐 신앙을 논하고 예, 예. 예 그다음에 뭐 의례를 논하고 구슬 논하고 그러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음. 예, 전염병을 혁파하기 위한 예. 어떤 과학 의학의 문제와 음.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위안과 예, 예. 그다음에 유대로서 오는 안정감을 주는 문제는 전 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네. 뭐 지금 아무리 우리가 그뭐 과학의 발전에서 뭐 인류가 뭐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은. 음. 코로나 팬데믹이 왔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가 했던 거 보면 결국 손잘 씻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뭐 약이라는 것도 개발한다고 했었지만 그것도 쉽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연이라는 것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상인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 민간 신앙이라는 것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안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걸 극복해낼지를 어, 찾아냈던 하나의 방법인데 그걸 그렇게 무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손 모아서 지금 제가 <laughs> 생각을 해보되네요 게다가 저는 그런 것도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 때 예, 예. 예를 들면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어요. 예?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음. 자기의 뭐 신념에 따라서 예예. 혹은 민족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 예 맞닥뜨려야 되는 예, 그런 상황 사정일 수도 있는데 음. 우리는 그걸 약간 혐오 아그러네 예, 그다음에 포비아 예예. 이런 식으로 치부해 왔어요 사실은 음. 근데 이건 좀 웃긴 얘기기도 하고 너무 예예. 단순한 얘기기도 하지만 음. 아까 마누라 배송 같은 거 보세요. 아, 천연 두에 걸렸어요. 천연두는 분명히 전염성이 있는 그런 병이잖아요. 예. 하지만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음. 그냥 찾아온 병을 잘 대접해서 뭐 보내버리고 음. 예. 떠나 보내버리고 우리는 다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명한 대처였다. 음. 예. 이 인문학적 상상력이죠. 사실은. 예. 그 인문학적 상상력 속에는 가치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잘 보내드리고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코로나 19 이후에 지금 현대에 와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 시대에 와서는. <laughs> 팬데믹을 한번 겪고 나서는 굉장히 그 고립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이도 많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좀 확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배워야 될까를 오늘 마무리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 네, 훌륭한 의가 예. 내려질 수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laughs> 선생님이시잖아요. 저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점이 바로 예. 공동체 의식의 약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해요. 개인이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고 이 문제가 끝나나요? 그렇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안 나온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게다가 나 혼자만 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그게 끝나나요? 또 그것도 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분명히 공동체의 문제가 있고요. 음. 더불어서 공동체의 문제와 인간이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는 거. 아. 예.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 이게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1 9 2 0년에 경신년 호열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거든요. 제주도가 예예.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지만. 음. 근데 서울의 경신년 호열자를 연구한 연구 논문에서는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요. 음. 어, 이때 공동체 신앙이 전부 다 와해될 만치, 예, 예 사라지고, 어. 대신에 개별적으로 무속인을 찾아가서 빌거나, 개별적으로 아, 의뢰를 하는 예, 예. 그런 게 성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제주도 보세요. 물론 개별적으로 뭐 했겠죠. 천연두 예, 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프면 가서 당연히 치뤄야 되는 그 집에 가서 치뤄야 되는 개별이긴 했지만 영험담들을 한번 보시죠. 다 당신앙에 대한 음. 이야기, 마을에 있는 어떤 돌이나 혹은 샘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예, 예.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아요. 저는 이거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거든요 어~ 이거를 예. 한번 정확히 깊게 예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음. 네 요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laughs>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기우기도 하지만 한번 그냥 강조해서 드리자면 여러분 보고 마누라 배송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laughs> 알바, 마누라 때. 천연도 이제 있지도 <laughs> 않아요 종식된 질병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역사 속에서 잘 배워보자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미신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져왔는지를 지금도 한번 잘 배워보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대의 인문학 시간 고전 구비문학 연구자이신 나의 명당 이현정 선생님과 <laughs> 함께했습니다. 저희 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